안녕하세요, 체험판입니다. 오늘은 한성 아키티오너드 준비했는데요. 레노버 카본 X1 5세대 그 제가 리뷰를 먼저 했죠. 그 소유자분이 아키티오너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봐드렸어요. 하는 김에 리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이제 썬더볼트 포트가 있는 노트북에 외장 그래픽을 부여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원래 외장 그래픽 성능에 소폭 점수가 감소해서, 그러니까 성능을 100%는 다 살리지 못하지만, 이제 썬더볼트가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쟁 제품으로 이제 레이저 코어가 있고 데빌박스가 있는데, 뭐 사실 데빌박스는 이제 구하기가 진짜 힘들고, 레이저 코어 같은 경우는 500불이 넘어가잖아요. 뭐 관세랑 이거저거 다 하면은 배송료까지 뭐 한 6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키티오너도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329불에 팔더라고요. 근데 한국 이제 한성에서는 물건을 들여오면서 34만 9천 원에 파니까, 아마 관세 같은 걸다 감안하더라도 이제 한성에서 물건을 얼마나 싸게 떼오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파는 건지 더 얼추 감안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구하는 이점이 전혀 없게 된 그런 가격이죠. 제가 그 가격 태그를 봤을 때 사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 물건을 팔수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여튼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물건 뜯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이이 아키티오노드를 이용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렸을 때 점수나 온도나 그리고 총평 같은 거 이제 그거를 들으시고 참고를,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키티오노드의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사실 대단한 건 없는데, 지금 이제 사용자분의 경우에 그 파워의 소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파워를 교체하고 싶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탈거를 하는 모습이랑, 그래서 탈관 후에 뭐 다른 것, 그래픽 카드나 장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뭐 켜는 버튼은 파워의 버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그 필요한 것 이외에 정말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한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베이스는 철제고요. 네. 슬라이드식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좀 다소 부실합니다. 그래서 스크류가 이제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고, 총 8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단한 거 없고요, 나사 뭐다 분해하면 돼요, 네 군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베셀 드라이버로 다안 맞아요. 그리고 베셀 드라이버로 굉장히 작업하기 힘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45인1 드라이버 제가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작업하실 때는 그 드라이버를 쓰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중간에 드라이버를 바꾸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작업하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베셀 드라이버로는. 하여튼 작업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저거 뚫린 데가 많은데 뭐다 저걸 쓰지 못한 것 같고, 네, 저런 식으로 밀어서 슬라이드예요, 슬라이드. 끝까지 다뺄수 있습니다. 네. 좀 근데 뻑뻑해요, 얘가. 그렇다고 해서 구리스를 바를 수도 없고 말이죠. 안에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분해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 파워도 뭐 자가 교체 제가 봤을 때 가능하고요. 예, 네,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일단 현재는 1060이 끼워져 있는 상태고요, 3기가짜리 사용자분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저기는 이제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에 그래픽 카드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 두 개를 쪼고 풀고 해서 그래픽 카드를 탈거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상당히 긴 편인데요, 제가 마지막에 그저 안에 내부의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카드 한장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가격 같은 걸 감안할 때는 되게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쪽 저거죠, 지금 볼트 두 개. 저거를 풀어야지 이제 그래픽 카드를 탈거할 수 있어요. 아마 새 거를 구매하셨으면 당연히 그래픽 카드가 없을 테니 그냥 바로 저 볼트만 빼면 되겠죠.
파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를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입맛에 맞춰가지고 뭐 그래픽카드도 끼우고 이 슬롯 끼우는 카드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보이시죠? 저쪽에도 하나 끼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카드와 이제 썬더볼트를 변환하는 젠더예요. 오른쪽에 지금 저쪽 오른쪽 카드가 왼쪽 카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 카드가 젠더고요. 그리고 왼쪽 카드가 PCI 슬롯입니다. 예. 구조가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저게 다예요. 그리고 밑에 하단 쪽에는 파워가 있어요. 왼쪽에는 이제 그 팬이 있는데 저 팬은 이제 보조 팬입니다. 뭐 아주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구조는 이게 땡이에요. 진짜로 뭣도 없어요. 그래서 파워의 진동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해서 파워를 분해하는 장면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나 저와 그러니까 이분과 같이 이제 유사한 걸 겪으시는 분도 있을까봐 저기 볼트가 지금 저쪽에 하단 쪽이죠. 하단 쪽에도 있고요. 하단인가 상단인가 하여튼 있고요. 그리고 그 데스크탑에 파워를 꽂을 때 이제 그 파워 그 버튼 쪽을 이제 많이 쪼잖아요. 지금 저 부분 예, 저기 볼트 다 부르셔야 돼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이제 영상을 잘못 찍는 바람에 저희 윗부분을 못 찍었어요. 뭐 솔직히 나사 푸는 거 뭐 필요 없으니까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편집 했어요. 나사 다 풀고 그냥 파워 빼면 돼요.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냥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뭘 잘 모르는 사람도 나사 풀고 뭐 이런 게 달아서 실수하기가 다소 어려운. 저기 지금 이제 보면 카드 한 장이 빠져 있는데 제가 구조를 몰라서 저쪽을 접근해서 일단 뺐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고요. 저쪽을 빼실 필요 없어요. 아예 카드 쪽 나사는 아예 풀지 마시고 파워 쪽만 이제 나사 접근돼 있는 것만 다 풀으시면 돼요. 파워는 400W짜리인데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전격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제목 같은 게 안 적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400W 중국산 파워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빨간 케이블은 이제 보조 팬을 가동하는 케이블인데 제가 이 물건 봤을 때는 이제 그 저것도 소음이 심하다고 하셔서 예, 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가동을 해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네, 소음 없었습니다. 여튼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저 파워를 일단 밖에 빼놓은 거고요. 카드 지금 이제 다시 또 연결하는 모습이에요. 네. PCI 슬롯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카드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튼 저 카드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마 이제 파워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요 상태일 겁니다. 열면은 이제 그래픽카드 장착해야 되는 딱 그 상태일 겁니다. 그래픽카드 장착하시면 되겠죠.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래픽카드 꽂는 거는 뭐 대탑 꽂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슬롯 쪽에 고정하는 게 없으니까 그 볼트를 확실하게 꽂아 주셔야겠죠. 아무래도 그 잭 쪽에다가 해서 이제 혹시나 그 노트북 모니터가 아니라 외장 모니터로 출력을 원하시면 저기 그래픽카드 쪽 HDMI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네, 그 외장 모니터 쪽으로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소폭 상승한대요. 아무래도 그 썬더볼트의 대역폭 문제가 있는데 이제 HDMI 케이블이 그걸 살짝 해결을 해준대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픽카드 꽂은 상태에서 저기 부분에 나사 쪼아주면 되죠. 대단한 거 없습니다.
파워는 소음이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상태로 그냥 두고요. 그래픽카드는 이제 꽂은 상태죠. 전원 케이블 또 보조전원 연결해 주고요. 껍데기는 일단 안 씌우고 소음 찾아야 돼서 했는데 어쨌든 테스트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실 그 온도 같은 거는 저 뚜껑 다 달고 한 거거든요. 여튼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이거는 분해 영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요. 이제 썬더볼트 구성할 때는 파워 케이블 연결하시고 노트북하고 썬더볼트 케이블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팅이 다 된 후에 아키티어 노드의 그 전원을 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픽 드라이버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간이 인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니까 다시 인식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인식이 안 되네, 고장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고장 아니니까 그냥 뭐 버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노트북 어댑터 연결했고요. 지금 썬더볼트 연결하고 네. 구성은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스킵하고 결과랑 총평. 자, 이제 사진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키티어 노드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제 주민등록증 뒷면을 이제 놓고 딱 찍은 거예요. 네, 크기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커요. 7kg가 넘어요, 이거.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엔비디아 뜨고요. 드라이버를 이미 까셨겠죠. 그리고 여기 인식됐다고 떠요. 그리고 여기 장치 관리자 잡히죠. 아마 처음에는 이제 연결을 하고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을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왼쪽은 제가 내장 그래픽으로 파이어스트라이크 돌렸을 때예요. 어차피 같은 제품이니까 확인해봐야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키티오 노드를 끼고 파이어스트라이크 돌렸을 때 CPU에서 온도 차이를 보여줬어요. 지금 75도거든요, CPU가. 근데 71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이 점수가 그래픽 스코어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점수가 하향됐는지를 확인해야겠죠. 9821점인데 그 GTX 1063기가짜리가 이제 12200점 정도 나와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해서 80.5% 나오네요. 그러니까 20% 정도 성능 하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때도 아마 이 정도의 성능 하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구매하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걸로 봅니다. 일단 이 제품의 경우 사소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일단 파워에서 팬 소음이 좀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보조 팬에서도 팬 소음이 상당수 있었대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뜯어본 거고 재조립하니까 소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팬 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할 때 좀 꽉꽉 조아보세요. 이제 그 밸런스가 살짝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쟁 제품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 그리고 미국의 판매 가격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관세 같은 걸 감안하더라도 정말 살만한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으로는 성능 하향이 20% 있고 그리고 썬더볼트의 대역폭이 40기가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썬더볼트가 이제 대역폭이 이제 그 40기가를 다 유지하려면은 0.5메다를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썬더볼트 선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대역폭에 손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스코어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성 아키티오 노드 그 판매를 할 때 0.5미터짜리 케이블을 같이 넣어서 줘요. 그러니까 케이블은 더 늘릴 수가 없다. 늘리면 왜냐면 대역폭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래픽 성능이 하향된다 더. 이 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실제로 재조립한 결과 굉장히 조용했으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내부 통기성이나 이런 거는 뭐 구멍이 워낙 많이 뚫려 있어서 아주 큰 우려는 없을 걸로 봐요. 그냥 뭐 좀 아쉬웠던 건 이제 철제 바디가 너무 좀 사그레틱한 느낌? 근데 뭐 그 정도 가격을 감안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사실 뭐 기술값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경쟁 제품군들이 다 이거보다 비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레이저 코어랑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 프로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이제 같이 리뷰를 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들어가가지고 좋아요 좀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이메일이나 댓글 여기 아무데나 달아도 되고, 카페나 생방송 통해서 얘기해주시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